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심으로써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같이 부르실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함께 보실 말씀은 오바댜 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오바댜 1장 17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에 구원이 있을 것이며 그곳이 거룩하게 되어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시 소유할 것이다. 야곱의 후손은 불과 같고 요셉의 후손은 불꽃과 같으며 에서의 후손은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태울 것이니 에서의 후손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남쪽 네겝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에돔의 산악지대를 점령할 것이며 유다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블레셋 땅을 소유하고 그들은 또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소유할 것이며 베냐민 사람들은 길르앗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돌아와서 북으로 샤르밧에 이르는 페니키아 연안 일대를 점령할 것이며 스바랏에 있는 예루살렘의 포로들은 네겝 지방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와서 에돔을 다스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아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둘째 제나가 당시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왜 나갔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 게임 시간을 정해놨거든요. 핸드폰으로 게임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얘가 그것을 어기고 몰래 하다가 저희한테 들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너 반성하고 있어 하고 뭐 물건을 좀 사러 살 게 있어서 마트를 갔다가 왔는데 얘가 없어진 거죠. 2시간 거의 3시간 넘게 얘를 찾아다녔어요. 제나는 아빠한테 혼날 게 너무 무서워서 이제 집을 나간 거였죠. 결국 찾기는 찾았는데 근데 그때를 되돌아보면 아무리 제나가 나쁜 짓을 했어도 그 당시에 3시간 그게 겨울이었는데요. 날이 추운 날 저랑 제 아내가 제나를 막 찾으면서 바랐던 건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얘를 잘못한 것을 혼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찾기만 하면 좋겠다. 다시 집에 데려다만 놓으면 좋겠다. 얘 도대체 어디 있나. 막 그렇게 헤맸던 것 같아요. 오바댜서를 저희가 이제 이틀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선지자서죠. 긴 선지자서든 짧은 선지자서든 안에 내용을 보면 혼내주겠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이런 잘못을 너희가 해서 혼내줄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선지자 모든 선지자서는 나중에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올 거다. 회복시킬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니까 라는 이야기를 모든 선지자서가 합니다. 오바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저희가 본 말씀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잘못한 적이 있죠. 예.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잘못을 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것은 맞지만 또 거기에 응당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오늘 또 하루가 열렸습니다. 명절 이제 연휴의 첫날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연휴 기간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 후회할 일도 할 수 있고 후회할 만한 말도 하실 수 있어요. 원래 이 명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나는 가족들이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것 삼으셨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날은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걸요. 어쩌면 정말 후회하는 선택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때로는 선택도 안 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